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대통령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어릴 때는 우리 꿈이 뭐야? 그럼 남자애들은 대부분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 과학자, 뭐 경찰 뭐 이런 네.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때 그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하면서 여자 대통령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때는. 예, 그래서 아 그럼 여자는 대통령이 힘든 거구나.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막연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또 아, 내가 네. 또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보통 자리구나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네. 또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진짜 들더라고요. 진짜 생각이 많으셨군요. 네, 좀 네.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들 세계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 네, 김동건 씨, 네. 신은경 씨가 진행하던. 대 아나운서 김동건 아나운서님께서 그 MC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학교 오셨어요. 아, 네. 그래서 너무 그때 유명한 분이잖아요. 학생들한테 최고 인기였고. 그래서 그렇죠. 분장실에 놀러 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 눈에도 제가 이뻐 보였나 봐요. 네. 문을 열고 있는데. 한눈에 확 들어오죠. 그랬나 봐요. 네. 네. 그랬더니 이렇게 막 부르는 거야. 얘 너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이름이 뭐니? 그래서 내가 얘 이름이 뭡니다. 그때 예, 너는 뭐 미스코리아나 배우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신력이 있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보통 김학래 씨 같은 분이 그런 얘기 했으면 제가 긴가민가 아, 농담인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는데 아나운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리고 저분이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배우를 봤을까? 그래서 네. 그쵸, 그쵸. 아, 나도 그때 그러면은 배우를 해도 되겠구나. 그럼 배우 속에서 왕비도 할 수 있고 왕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그럼 내가 대통령은 못해도 그러면은 내가 꿈을 연기로 이뤄보자 그래갖고 진로를 바꿨어요. 여기서 대통령이란 꿈을 포기하고 네. 배우의 길로 들어섰던 당시 금보라 아. 씨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에 봤어요. 예. 어찌나 깜찍하시던지. 아, 이렇게 머리를 묶고 네. 저게 한 고등학생 시절의 모습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아니 근데 야. 이게 우리 학교에 우리들 세계 팀이 와서 촬영을 네. 한다고 해도 아나운서들 진행자들 있는 분장실 찾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아, 그래 구경 갔죠. 잘생긴 분 만나러. 와. 네. 일단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이 직접 궁금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예 예.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방송국 분장실이 아니라 우리 학교 내에 그렇죠. 교실 같은 데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죠. 어쨌든 꿈의 어떤 그 씨앗에 네. 뭔가 물을 주고 계속 길러지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직접적으로 어떤 뭐 오디션이랄까 뭐 공채랄까 그런 게 있었을 그때 것 마침 같아요. 78년도에 영화진흥공사에서 배우를 모집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같이 되신 분이 강서구 씨. 아, 예. 공기세요 그럼. 그리고, 예, 그리고 오. 저. 그리고 또 이영주라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이 언니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남자가 좋아서 시집 가버려갖고 없고 저하고 강서구 씨 둘만 남았죠. 그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예, 그게 1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한 번 네. 뽑고 안 뽑았어요? 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를 양성하는데 아. 선발부터. 그래서 그때는 재정적인 것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강서구 씨하고 1회이자 마지막이 돼버린 거예요. 아하. 지난해 연말에 강서구 씨 다녀가시면서 영화진흥공사의 오디션은 마치 당신을 뽑기 위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아 여기 나오셨어요? 네네. 강서구 씨가? 아. 알고 봤더니 강서구 금보라 두 배우를 그러니까요. 발굴을 하고 강서구 씨가 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배우가 될 수 있는 길은 방송사 네. 탤런트 공채 뭐 이런 게 전부였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쪽에서 이제 방송이 막 일어나니까 영화 쪽에서도 뭔가는 배우를 발굴해서 좀 영화 쪽에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를 그때 영화진흥공사에서 했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생이면은 연기를 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죠. 뭐 요즘이야 그렇죠. 젊은 친구들도 많이 데뷔를 합니다만 그 시절에는 고등학생이 방송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하이틴 영화들이 좀 나왔어요. 아, 고개 알게 뭐 네네네. 이런 뭐. 아. 뭐 예. 네. 진짜 진짜 좋아해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뽑혔어요. 네. 근데 그때 하이틴 이미지가 고정이 되면 성인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감독님들께서 예. 그러니까 너 조금만 더 커라. 그래서 차라리 좀 아껴주셨군요. 예예. 김수영 감독님이 야 너 조금만 빨리빨리 더 커라 더 커라 이러고 제가 고3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 물보라라는 영화로 정식 데뷔를 하면서 이름이 금보라가 됐죠. 아. 예.
물보라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금보라. 예, 예. 그때부터 예명 금보라로. 그때는 활동. 영화 주인공이나 타이틀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예명을 가져왔어요. 네. 이게 지금 금보라 씨예요? 네. 너무 제... 멋있네요. 욕지도 뒤에 물보라도 치는. 욕지도에서 촬영했던 거예요. 어디요? 욕지도. 욕지도 네. 파도를 맞으면서 네. 물보라를 읽히면서. 네. 사실 저 물보라로 그냥 바로 스타덤에 오르신 거잖아요. 대종상 시인상을 받았죠. 그러니까요. 네. 데뷔한 작품으로. 그 뒤로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도시로 간 처녀 등에서 네.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하십니다. 그 당시 금보라 씨가 활동했던 장면들 네.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어머 민망해. 82년 천생연분이라는 드라마. 일하기 쉬우니까 엄마. 어머. 지금 아바마마 깨워서 공주의 부마 제목을 고르고 계시다는데 공주는 알고 있었느냐? 어차피 아녀자라 출가하더라도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늦게 가고 싶사옵니다. 좋은 조건은 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여유도 생활의 여유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저 가난까지 좋아할 만큼 너그럽지 못하거든요. 가난은 제가 김영철 씨는 제가 아니듯이 자랑도 아니죠. 난 그저 암자에서 지압의 명복을 빌며 살아간 평범한 아낙일 뿐이야. 아씨. 그러니까 저는 현대극보다는 사극에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사극적인 얼굴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근데 너무 예쁘세요. 그러니까. 특히 그 공주랑 너무 잘 어울리셔서. 아 성훈이야. 왜 이제 오신디야? 그 머리가 안 보고 싶었는가? 보고 싶어서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달려왔지. 네, 우리가 아는 금보라 씨의 모습이. 정말 정말. 그럼요. 이게 이영자 씨군요. 이영자 씨. 통과 꼬는 건 안 잊어버렸겠지? 그래 나 미역 좋아하는 거 알면서 이날일 때까지 당신 나 위해서 미역 한 조기 사와봤어. 아이고 그래 그렇게 애가 좋으면 나가서 살림 차려서 애 만들어. 아이, 밖에서 들어 좀 조용해. 아유 들으면 어때? 내가 뭐가 무서워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살아? 아이고 서방 보 없는 년 자식복도 없다더니 양공주까지 한 애가 애 갖는 거 나는 왜 못 가져? 아이고 내가 못 놈의 팔자야 못 놈의 팔자. 아. 아.